이번 시간에는 에어리얼 2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름 그대로 던져서 캐치한 뒤에 그대로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을 하는 기술인데요. 바이텐들이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호라이즌 달을 한번 해주세요. 힐릭스 에어리얼을 해주듯이 수평으로 던져줍니다. 평소 에어리얼 하듯이 회전을 줘서 던진다라는 느낌보다 에어리얼 2 찰리 채플린 때처럼 하늘에 약간 띄워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살 천천히 회전보다는 하늘에 띄워준다 라는 느낌. 이 정도쯤 왔을 때 검지손가락을 여기 칼등 쪽에 넣어서 그대로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기술에 좀 팁을 드리자면 에어리얼 2 채플린과 일맥 상통한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셔야 돼요. 처음에 던져줄 때 띄워준다 라는 느낌으로 던져주시고, 제가 이 기술을 익혔을 때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천천히 여유를 두고 손가락을 넣어야지 캐치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처음부터 이 캐치가 자연스럽게 되진 않을 테니까 연속 동작으로 나눠서 연습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리얼을 하고 엄지와 검지로 여기 세이프 핸들 캐치해 주신 다음에 채플린으로 마무리 하는 거죠. 이 기술을 제대로 마스터 하시려면 검지로만 낙하치셔서 채플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연습을 해보시다가 점점 캐치하는, 낙하채는 타이밍을 최대한 연구를 해보시고 부드럽게 연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60회가 넘는 저의 기술 강좌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점이 있죠. 채플린, 에어리얼류 기술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직접 본인의 손으로 익히시면서 감을 얻어야 되는 기술 종류입니다. 특히나 걔네들이 그래요. 근데 얘는 에어리얼 한 다음에 채플린으로 낙하채는 기술이죠. 두 개가 동시에 섞여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연습량이 필요할 겁니다.